방금 전에 이제 이런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 재수가 없다. 그걸 여쭤봤는데 선생님 봤을 때 네. 이번에는 이제 이런 여자와 잠자리 하면 재수가 없다. 어떤 여자들인가요? 말씀 잘하세요. 어려운 말씀. 요즘 여자가 파워가 더 세더라고. 그럼 없다고 그래야 되나? 그건 아닌 것 같고요, 선생님. 어찌 둘러보면 모르겠네. 참 어려운 질문.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. 아, 선생님 많은 손님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서로 몰라.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보면 띠별로 그러니까 남자보다 이제 여자가 지금 이런 여자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 어쨌든. 응? 아니, 이런 재수... 여자와 잠자리 하면 그러니까 망한다. 재수없다. 재수없다. 어떤 여자들이요? 좀 더 어렵네 진짜. 다 여잔데 우리 지금. 좀 어려운 거야 이거는. 모르겠어 이거는. 근데 몰라 잠자리 했을 때 그냥 원래 생리가 아닌 뭐가 터졌을 때 진짜 이건 재수 없는 것 같아. 아 그래요? 막이 터져도? 그러니까 이게 그 생리에서 터진 거하고 그냥 하다가 터진 거하고 다르거든. 그러면 남자가 재수가 없어. 그럴 때 피해야 돼. 그런 여자는 피해야지. 그런 여자가 있어 몇. 아 그래요? 터지더라고. 손님 그러고 나면 꼭 3일 출혈, 안에 그러니까 출혈이 발생한 여자들하고는 그치. 좀 출혈이기도 하고 그냥 터진 때 네. 안에서 터지면 그러면 남자가 재수가 없더라고. 3일 안에 꼭 뭐가 터져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가 일이 터지든지 금전이 막히든지. 그래서 그런 여자는 피해야지. 그런 여자가 있어. 또 많지는 다른, 않은데. 또 다른 여자는? 다른 여자? 예. 오빠 한 번만 더? 그런 여자는 피해. 돈을 밝힌 여자다, 이런 여자는. 아, 그래요? 오빠를 현혹을 시키는 거지. 돈 뜯어내려고.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? 그런 여자들은, 그러니까 너무 밝히잖아 어쨌든. 밝히는 여자들을 만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? 그러니까 내잖아 적당한 건 괜찮은데 내잖아 하루 7번 하는 애들도 봤고 8번 하는 애들 봤어.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도대체. 그런 애들은 서로가 기를 다 뺏겨. 아 그러면 기가 빠진다 남자가? 기가 뺏겨. 그럼 남자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. 네. 기가 사람을 땡겨야 되잖아 누구한테든. 근데 그게 못 땡겨져. 말하고 달라져.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지. 일단 이제 아름다운 성의 적당을 적당히 하라. 과하면 안 된다. 아름다운 성의 적당을 적당을 해라. 아무튼 네. 이제 밝히는 여자들을 좀 피해라 한마디로. 너무 그러면 남자 기운을 다 빼는 거예요. 남자들이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기가 없으면 사업을 못해. 가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자제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.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러고 다니거든. 돈 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뒤가 말리잖아 보면. 말리더라고.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말려도 티도 안 나지만 적당한 사람은 적당히 해야지.